아버지는 그 전에는 공직에도 계셨다가 그 후에 나는 공직에 계신 건 어려서 몰랐고 들어서 아는 거고요. 사진 하는 건 아파서요. 사진을 많이 하셨고 한청에 다니실 때는 총무로 계셨어요. 이 6.25가 나서 괴뢰군들이 밀려올 때다 피난민들이 가는데 우리는 못 가고 있다가 우리 어머니 만내 가고 갈라니 이미 늦은 거예요. 원래 살던 데는 봉양읍이고 피난 가서 이제 납치당한 데는 그 이절이라는 데 그냥 거기 사람이 사니까 방을 하나 얻어갖고 그전에는 방세 없이 옛날엔 방 하나를 그냥 빌려주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갖고 있다가 그리고 우리 피난한 거를 아는 사람이 지금 납치해 간 사람이에요. 둘이서 인민군 18하고 이 지방 사람들 붙들러 간 거예요. 알고 찔러 놓은 거죠. 그래서 붙들렸지. 안 그러면 아무도 모르죠. 천으로 만든 모자들을 쓰고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인민군 복장에게 그렇겠죠. 그 사람들이 막 오면서 그러는데, 우리 오빠가 나는 일어서서 이렇게 이렇게 바라보니 우리 오빠가 오는 게 이렇게 막 이게 나서서 이렇게 마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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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는데 삼척 같다고 그러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삼척을. 거기서 삼척이라는 데가 한 200리 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얼른 알아듣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들어오고 닥치면서 뭐 우리 그 방에도 와서 자리를 깔았는데 자리를 덜렁 들면서 그 밑에 뭐가 있나 찾아보고 막 이래 휘젓고 난리예요. 그 사람들이 뭐 20명의 희존이 얼마나 그러겠어. 그들이 나를 제일 처음에 보더니 넌 누구냐고 그래. 그래 내가 피난 와 있는데요. 그랬다니까 너네 아버지 어디 가셨냐고. 어디 갔느냐 그러지. 가셨냐 그러지. 어디 갔느냐 그러지. 삼척 가셨는데요. 그 언제 가셨냐고. 그건 알수 없다고. 어떻게 내가 기억을 못 하겠다고. 그다 모른다고 하는데 이제 마지막에 그 아들이 이제 장계간 아들이 들어오니까 이집 저게 피난한 쪽에 피난한 사람 이건 어디 가느냐고 그러니 아침 먹고 고기 잡으러 간다 하던데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만 이것들이 그냥 눈에다가 그냥 불을 켜면서 보라질이 있는 데를 때리는 거예요. 그때 내이 볼이 이렇게 부었을 거예요. 얼마나 신나면 손바닥으로 지르쳤는지. 그때는 인민군들이 두 명이 그때가 홍수가 나서 물이 아주 벌건 물이 상당히 폭이 넓게 내려가는데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도 그 폭이 한 150m는 넘을 거예요. 거기를 두 놈이 건너가는 거예요. 그 강을.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두 사람을 붙들어 온게 우리 아버지하고 그저 물군네 우리 그 전에 학교 다닐 때 음악을 가르친 선생이 이동훈 선생이라고 배 타고 배도 뭐못 건네는 걸 강제로 총을 들이대니 배사공들이 건네갖고 그래갖고 이렇게 天마루 갔다가 안 지켜놓는데 그래 붙들려 왔으니 불이 하나도 없으시죠 뭐 그래 우리 오빠는 그제서는 이제 그 인민군들 보고 내가 우리 아버지 대신에 일다할 테니까 우리 아버지 좀 데려가지 말라고 우리 아버지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몸이 약하셔갖고 이렇게 수양하는 중이라고 그러면서 했더니 필요 없대요. 필요 없다고 우리 오빠도 그때 뭐열 내가 일곱이면 19이잖아요. 그런데 그만 정신도 못 잡으셨는데 끌고 간 거예요. 배를 타고 끌고 가갖고는 고문을 당하고 그래서 항상 그 이제 방앗간 집이 지금도 살아있지만 그 아우성 소리를 듣고 뭐라 하냐면 말도 못되게 비참하게 비참해 고춧가루를 물을 타갖고 코에다 들이부어 갖고 그렇게 신문하고 아버지 보려고 일부러 자매를 이제 한 30개를 사놓고 그거 판매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 본다고 그게 그 길에 다닌다 해서 그래가지고 그걸 놓고는 3일 만에 둘둘 묶어서 7명이니까 14명이죠. 둘을 둘 하나 이 팔을 있자 둘을 붙들어 이 사람 저 사람 이 둘을 이렇게 한 군데 이렇게
수갑인지 철산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하여튼 그런 걸 묶어가지고 가는데 제일 뒤에 따라가셔. 그래서 내가 아버지 하고 부르니까 이렇게 휙 돌아보는데 완전히 얼굴이가 이 책상 같은 노란 게 떴어. 또 그렇게 부은 것 같은데 대답을 하시질 않더라고. 내 이름도 안 부르고. 그게 나도 마지막이에요. 정선 그 하동이라는 데서 백길이 있어갖고 거기를 주럭에다가 춘천으로 남긴다고 가마이를 덮어갖고 가는 걸 뱃사공한테 알려가지고 그것도 소문으로 들어온대요. 가마이를 해드리면서 우리는 춘천으로 간다고 넘겨서. 그리고 춘천으로 남겼다는 게 그래 남겼고 뭐 여태 소식 없는 거죠. 아버님 생각할수록 아버님이 보고 싶고 억울하게 가신 아버지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님 지금이라도 아버님 편안한 곳에 영원히 안치될 수 있도록 찾게 해 주십시오. 아버님 아버님